네, 성명서와 추도사 낭독을 마치고요. 첫 번째 개회사 하실 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 탄핵 무효 투쟁본부 공동대표이시고요. 천만이 무죄석방 본부 공동대표 전 기무사령관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장군 중의 장군 허평원 대표님께 개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4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헌재 앞에서 4주기를 맞이해서 그날 희생된 다섯 분의 열사에 대한 추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처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 전 오늘 저는 현장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따라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날은 날씨도 굉장히 추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열할 때부터 거리에 나와서 입었던 벗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저 촛불이 집권하게 되고 촛불이 집권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경제부터 어려움에 처하고 체제의 위기가 오니까 전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3월 9일날 이곳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내일 있을 판결에 대해서 각하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밤 9시까지 있다가 전부 분위기가 6대 4 정도로 각화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투쟁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집에 가서 군복을 벗고 집사람한테 남겨줬어요. 이제 세탁해서 집어넣어라. 내일 나갈부터는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새벽 5시 일어났는데 불엔 또 다시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마침 세탁기에 넣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그 군복을 꺼내 입고 현장에 왔습니다. 전국에 온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잔 제가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판결 시간이 다가왔는데 8대 0으로 탄핵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의 애국 국민들은 분노와 울분에 찬 탄성이 떨어졌고 지도부라는 사람은 전부 현장을 다 이탈해버렸어. 성남 시민들이 그대로 현재 이 건물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3중 4중으로 쳐진 경찰벽에 부딪혀서 현장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 수 없는 사람들이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부상을 입고 후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빼들어서 현장을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해산시키고 치료를 왔는데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4년 전 그날이 너무나 생생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탄핵은 불법이고 이언입니다. 지금도 합법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헌재는 스스로 자기 규정을 다 위반했어요. 헌재 규정에 의하면은 재판관 분명히 구성되지 않으면 시민은 하고 의결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당시에 헌재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구성은 구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의를 졸속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인용이냐 각하냐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을 사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헌법을 대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넘어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만 하려고 되어 있는 것을 15가지 국회에서 넘어온 제목을 보니까 하도 얼떨떨도 않으니까 헌재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5가지로 조정해서 고쳤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불법과 불의를 자행해서 한 것이 헌재의 이 그물에 있는 저 헌법 썩은 재판관들의 소행입니다. 그런 그전까지 현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고귀한 재판관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존경을 했어요, 이분들. 그날 이후 저는 이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기회주의, 기회주의 중에 상기회주의자들의 썩은 집단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대세도 좋고 아무리 권력도 좋고 아무리 출세도 좋지만 윤석열 같은 자가 지금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1위에 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삶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 조작을 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고 김일성을 추종하고 다른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시장 분위가 되는 이 기막힌 대한민국을 제가 왜 38년간이나 군복을 입고 전방을 지켰느냐 하는 자괴감도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보람을 내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고뇌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밥을 먹고 삽니다.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법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를 위반하고 조작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날의 탄핵은 불법이고 이혼했습니다. 지금도 합법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다섯 분의 이 열사분과 또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내국 지사들, 포장했던 동기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들 뭐 하는 거야? 잡아야지. 야, 또 사람 있네. 경찰 새끼들이 지금 행사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만을 쳐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최소한 너 A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 기자회견 중에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참고 말이야, 또 참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탈탄나 떠야 경찰 옳소! 저는 몸으로 잡아가! 경찰 개새끼들이네. 진짜 못하는 거야? 완전 경찰이 개새끼 됐네, 개새끼. 아니, 잡으려고요. 빨갱이 앞잡이. 경찰들 경고합니다. 기자회견 중에 당신들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과잉 충성을 해라. 아주 개새끼들. 그분은 그날 희생된 고 이정남 열사, 고 김환식 열사, 고 김혜수 열사, 고 김주빈 열사, 이름도 성도 모르는 또 한 분의 열사. 이분들이 명복을 누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군부 독재 사도를 위해서 싸웠던 그 시절, 그 많은 집회 현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한 자리에 다섯 분이 순진한 일을 느꼈습니다. 우리 헌정 이후에 평화적인 집회 현장에서 다섯 분의 애국 국민들이 순국을 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진단하고 열사로 투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함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결코 합법적인 정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빙자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9명 이상 안 된대. 여러분, 지금 공항이고 백화점이고 터미널이고 가보세요. 지하철이고 다 다녀보시라고. 그러면 거기도 9명 이상은 못하게 해요. 9명만 끊어서 일보고 나오면 또 9명만 가요. 이것은 엄연한 정치 탄압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도둑이 재발이 질린다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겨날 판이 된 것을 본인들이 아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여기 의기소침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불법 탄핵 사준이 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고 돌아가신 다섯 분 여사분들을 추모하고 문재인 정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행동으로 우리의 자유와 법과 정의를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공안은 너무 TV 거기 거주 국뽕목이 그런 데만 많이 가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그날까지 의연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파 유튜브 돌려 대사로 협상의 시작을 열어주신 허평원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